자,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우리 대전의 행복한 꽃그릇 본사 매장입니다. 제가 또 대전에 일로 왔다가 여기를 또 안 들릴 수가 없었어요. 아, 저는 여기 처음 와봅니다. 뭐 거리대부터 뭐 다육이 키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살짝 둘러봤는데 뭐 다육이 키우기 부자들을 비롯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밴드에 들어가면 다 있다고. 키우기에 부족한 뭐 게 있다면 꽃그릇, 뭐 화분 이런 게 시키시면서 부자재들 필요한 거죠. 저 들고 온다 들고 온다. 얼굴 나가도 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얼마야? 7만원. 7만원? 엄청 큰데? 이거 봐, 이거 사람의 3분의 1 정도 돼요. 3분의 1 작은. 아, 엄청 큰 화분. 뭐 진짜 미니붐부터 대형 화분까지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여기 와보시면은 천국입니다. 천국. 다육이 키우시는 맘들한테는 아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사장님 연말에 세일하신다고? 연말 정도? 연말 정도 가면은 여기 또 이제 세일을 해주신대요. 연말에, 연말 정도에 오시면은 또 세일 가격으로 저렴하게 보실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전을 해가지고 이전하면서 세일을 좀 했었어요. 크게 한 40% 정도 세일 했었는데 그거는 끝났고요. 이제 연말에 크게 또 세일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시답니다. 아, 이쁘다. 네, 이런 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이거 미소분 너무 이쁘죠? 미소분도 있고 저런 캐릭터분도 있고. 와우. 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뻐. 소형분인데. 자, 미소분 시리즈 들지 않았죠? 볼게. 요즘 뭐 인기는 국산, 특히 국산 수제분들 이 뭐 코스는 뭐 장난 아니잖아요. 요것도 인기 있는 화분들 중에 하나였죠. 국산 수제분 다 가격이 적혀 있어요. 하나당. 그러니까 저희가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는 원래 이 하나당 가격인데 사장님이 이제 구성을 해주신 거예요. 15,000원, 25,000원. 수제분의 가격이 이렇습니다. 이런 거는 3만원 정도. 이 정도의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쁘죠? 이런 거 3만원. 뭐 수입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산분도 취급을 하고 계시니까 국산분도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뻐요, 이런 거. 국산 수제분. 이것도 이쁘다. 그죠? 어머나, 이 곰돌이 얘네들도 이쁘네요. 이 해바라기 분과 이런 거는 요 큰 사이즈, 요것도 큰 사이즈네요. 36,000원 정도. 아이고 귀여워요. 귀엽고 이쁜 소형분 이런 것도 그렇죠. 와, 왕리본. 어머나, 왕리본. 3,500원입니다. 왕리본. 우와, 얘도 이쁘네. 이런 분도 있고요. 요 분도 참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요 분도. 아우 귀여워. 대표적인 화분이죠. 이 행꽃 화분의 대표적인 리본 화분들. 맷반석 화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요 분은 꼭 예은분과, 아, 요것도 맷반석 화분이네요. 1,500원 정도. 여기 진짜 대표적인 행꽃 화분이죠. 요게 리본들 이런 거.
요것도 맷반석 화분이에요. 요것도 색깔 참 중요한 예쁘게 나왔죠. 8,000원입니다. 8,000원. 요 큰 거는 15,000원이고요. 꽃분들 보시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돼지분. 아 귀여워. 저도 지금 행복한 꽃그리스 협찬도 받고 그러지만 못 보던 화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아이들은 8,500원 대형분이에요. 거의 큰 분들이라서 자 이렇게 큰 아이들 6,500원. 소나기 시리즈 아이들이네요. 소나기 시리즈. 여기는 집들을 묘사해 놓은 것들. 이렇게. 여기는 다 이렇게 집을 집처럼 만들어 놨네요. 집처럼. 자, 이런 거는 8,000원. 여기는 안에 구멍이 없어요. 이런 것도 이쁘다. 이런 것도 처음 보는 아이인데 정말 이쁘잖아요. 소재본 같이. 이렇게 큰 아이들은 12,000원 정도, 14,000원. 합식할 수 있는 화분들도 있고. 어머, 얘도 처음 보는 아이인데 이쁘죠? 오, 이쁜데? 빨바라기 이쁜데요? 도담 시리즈들. 참, 요 도담 시리즈, 요런 농문 등 같은 거는 6,500원 정도인데요. 굉장히 예뻐요, 이런 거. 심어 넣으면 예뻐요. 그러니까 화분이, 다육이를 심었을 때 이쁜 화분이 있고, 다육이를 또, 그런, 돋보이지 않게 하는 화분이 있고, 이러네. 아, 이런 거 건지세요. 단정돌이 5개 2만원, 낱개구매시 6,000원. 이런 거. 5개 2만원이래. 이런 거. 단정이 돼서 이제 더 안 넘으나 봐요. 이런 거는, 요렇게 오시면은 이런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각분도 10,000원씩 밖에 안 하네요. 아, 우리 달구지 시리즈. 엄청납니다. 이제 이게 다 낱개 판매가 되고요. 이런 건 5,000원씩이네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세트로 잘 구성하셔서 무슨 달구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트를 이제 저렴하게 구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색도 화려하고 이렇게 보면 너무 멋져요. 자, 달구지 시리즈죠. 아, 여기도 국산이네요. 확실히 국산엔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하죠. 소재분이기 때문에 또 좀 값어치를 좀 합니다. 소재분들은 요런 아이들은 소재분 치고 또 16,000원 싸네요. 요 아이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자, 미국에 국내 제작, 행복한 꽃에서 국내 제작한 소재분들입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언박싱한 호박 시리즈들도 이렇게 있네요. 요 분, 정말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이 꽃무늬 이런 게 너무나 이쁘게 박혀 있어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요 화분도 저는 되게 이쁘다고 봐요. 요 화분도. 근데 6,500원 정도 하네요. 한 개당. 굉장히 이쁘죠. 예뻐요. 색깔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6,500원 정도네요. 꽃그리스 대표적인 또 화분들, 꽃 모양 화분들, 이런 건 많이 보셨죠? 짜잔! 이거 보세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쁘죠? 이거 봐요. 이쁘지, 이거? 안 이쁩니까? 네? 분홍성, 아니, 리본성이다. 리본성 예자라고요? 참나. 이렇게 장미꽃 있는데도 5,000원 밖에 안 하네요. 리본성 예자. 꽃병 같아. 근데 구멍은 있습니다. 구멍이 좀 작기는 해도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아이고, 이뻐라.
자, 이 도담 시리즈가 여기 이제 또 있네요. 아, 도담 시리즈 참 이뻐요. 이렇게 보면 도담 시리즈. 아, 화려화려합니다. 그렇죠, 화려화려해요. 이것도 보세요. 아유, 이 정교함 보세요. 오, 이 집밥은 너무 귀엽다. 이쁘죠? 이쁘다. 저는 이런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 저는 꽃보다는, 오, 큰 화분이네요. 오, 얘는 구멍이 없어요, 안에. 멋있다. 소재 분필이 나는데.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농분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그죠? 목대 있는 아이들 신고 그러게. 거의 15,000원 정도의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14,000원, 15,000원 정도. 요런 건 14,000원이네요. 농분도 각종 농분이 있고요. 저도 못 보던 아이들이 참 많이 보이네요. 요 아이들도 제가 언박싱 했던 아이인데 시리즈가 참 이뻤던 아이예요. 나비 꽃 모양 아이들 5,000원씩이네요. 뭐 5,6,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이런 해바라기 분들 시리즈예요. 이런 게 다 다 이쁘죠? 아, 그리고 이렇게 콩분들 이런 것도 세일을 해주시는데 한 개 2,000원이고 여섯 개 9,000원 이렇게 세일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이 한해서. 근데 콩분이 맥반석분 같아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콩분인데 맥반석분이에요. 2,000원인데 여섯 개 9,000원. 2,6,10인데 12,000원인데 3,000원 깎아주는 거죠. 자, 또 캐치 원 플러스 원. 자, 이렇게 돌아다 보시다 보면 이렇게 원 플러스 원 12,000원. 원래 하나에 12,000원인데 원 플러스 원 두 개에 12,000원.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뭐 창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간혹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입니다. 와, 이 캔디 대품. 와, 장난 아닌데. 이거 5만원이다. 이거는 5만원. 요거는 7만원. 앙토니하고 캔디하고 함께 있네. 요건 여기 7만원? 응. 여기 5만원. 엄청 큽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저 못 봤던 화분들 굉장히 많네요. 이런 것도 이쁘다. 요거 봐, 장미 있는 거. 이쁘지? 6,000원이야, 이거. 한 개에 3,000원, 네 개에 10,000원. 어디? 아이고, 아이고, 세일을 봅시다, 세일을. 어디 봅시다. 몇 번째 분인데, 이것도? 봐. 어? 응? 몇 번째 분인데? 이런 농분이? 한 개는 3,000원. 몇번선 6분이 3,000원인데, 네 개에 10,000원.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개에 10,000원. 얘네도 그렇게 주시는 건가? 조금만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행꽃 화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자재들. 1인표를 비롯해. 요런 장식까지. 요 장식도 2,500원 정도? 장식부터. 이거 아시죠? 이거 걸러내는 거. 별게 다 있습니다. 1인표는 각종 1인표. 또 영양제, 뭐 비료, 다육이볼. 지렁이, 분갈이, 아이고, 엄청 많습니다. 휴가토도 있고요. 일단 없는 게 없어요. 다 물어보시면 되고 가격 당연히 착하죠. 이런 가격 다 착합니다. 자, 막힐 식물 보호 관리제 같은 거, 핀셋, 알마 다 있습니다. 미니 삽,
털어주는 북까지 있어요. 우리 다육이들 먼저 털어주는 전지가위도 있고, 요거는 편한 비료라고 그래서 요것도, 이런 것도 올려놓는 거. 참 편한 비료. 자유기를, 상태를 좋게 해주는 이런 거. 천연, 뭐, 천연 살균, 촉진제, 다 키움, 다육이 밥. 요, 예, 흙에 올려놓는 영양제 같은 미량요소 비료 같은 거죠. 뭐, 목초액도 있고, 뭐, 표를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자, 뽁뽁이도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게, 없는 건 없는 것 같아. 다 있습니다. 여기 또 맷반석 화분이 좀 있고요. 큰 대형 화분은 12,000원 정도 하네요. 이런, 뭐, 청심어도 괜찮겠어요? 맷반석 화분 4,500원입니다. 요것도 참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이쁘고, 이뻤던. 색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죠. 맷반석 화분. 티비 화분도 있네요. 티비 이렇게 이쁜 캐릭터들이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박스 모양. 아우, 신발들 너무 귀여운데? 키티도 있고. 이거 봐요. 어? 구두도 있어, 구두. 구두 신발도 있어. 와, 이거는 무슨 동화. 고양이 온다, 고양이. 동화성 같아요, 성. 화분. 와. 가피트가 왔어요? 뭐, 쇼파 모양 화분도 있어. 대박. 짜잔, 야옹. 어머, 다른 고양이야, 얘 말고. 그래? 아까 봤던 애는 얘 아니었는데, 맞나? 맞아요. 귀여워. 어머, 개냥인데? 개냥이야. 개냥. 우와, 자동차 화분도 있고요. 자동차 화분도 있고요. 아이고, 귀여워. 발가락 화분도 있고요. 자, 우리 캐릭터. 있는 요렇게 화분도 있고. 와, 이 별모양 이쁘다. 이거 본 것 같은데? 이쁘죠? 뭐 캐릭터. 있는 거, 캐릭터가 이렇게 아예 얹어져 있는 화분도 있고요. 요런 건 18,000원이네요. 요런 거. 이쁘네. 별, 운동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오, 운동화. 귀여워. 여기 뭐 신발. 신발도 있어요. 신발. 우와, 얘네들 봐요, 얘네들. 표정 봐, 표정. 봐요. 이건 또 쇼너가 고양이 안고 있는 그런 화분인데, 5,500원이네요. 이런 것도 뭐, 몇 개 있어도 이쁠 것 같고요. 이렇게. 사람 얼굴 화분입니다. 여기 돼지가 여기 있었구나. 사자, 돼지. 요런 애들. 얘 이쁘다. 그죠? 얘도 이렇게 네 개가 세트인가 봐요. 이렇게 네 개 세트. 귀엽다, 얘도. 귀엽다. 아우, 신발 화분이 진짜 종류가 많다. 어쩜 이렇게 많아? 와, 진짜 신기고 싶을 정도의 신발 화분. 부엉이 화분, 코끼리 화분, 이런 것도 있어. 야, 큰 아이들. 또 부엉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우리 대전에 있는 햄버거 꽃그릇으로 올라오세요. 공룡도 있다. 얘네들은 공룡이에요. 공룡. 공룡. 여기 다 있습니다. 아유, 없는 게 없네. 이쁘다.